호재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악재가 계속 나오잖아요. 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서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될까 말까 고민들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네, 좀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갈등한 국면에서는 항상 증시 격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. 네. 뭐 시세는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사라진다는 격언이 있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가들이 뭐 세계 각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낙관하고 또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서머 랠리에 대한 믿음으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하지만 조금 더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외국인 없는 개인 힘만으로 버텨온 주식시장입니다. 뭐 대내 불확실성이 커진다면은 그야말로 주가 변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리스크 회피성 경계 매물이 언제든 출회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여름철에 들어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나 금융과 같은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. 이 때문에 앞으로 일반 소비재라든지 그리고 다음번 주도주인 디지털과 관련된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이제 눈여겨보면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